드라마 대사를 예문으로 어법을 배워보는 순서입니다. 오늘은 필수 발자문 중에서 결과보어 정을 쓰는 걸 살펴볼 텐데요. 무엇을 무엇으로 동사하다 라고 할때 동사 뒤에 A, B를 다 넣게 되면 이중 목적어가 되는데 이중 목적어는 수여 동사, 주다, 알려주다, 빌려주다 뭐 이럴 때만 쓰이지요. 일반 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뒤로 두개 나올 수 없습니다. 무엇을 무엇으로 둘다 목적어이기 때문에 하나를 앞쪽으로 빼줘야 됩니다.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을 바자에 걸어서 바 렌민비 동사 정 무엇으로 하면 돼서 바 렌민비 환청 메이유엔 인민폐를 달러로 바꾸다. 그를 이상적인 남자로 생각하다. 바타 당청 리샹다 난리른 세시를 네시로 잘못 보다. 바 산디엔 칸청 스디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. 실제로 회화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드라마 대사를 보겠습니다. 바 저거마통 환청 진커우다 이 변기를 수입 변기로 바꿔주세요. 나 데이 加点钱啊 그럼 돈을 더 내셔야 합니다. 정 문제 없습니다. 반복 버전으로 보시겠습니다.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. 다른 예문을 볼까요? 我把它当成我出国前的最后一次恋爱. 나는 그것을 내가 출국하기 전의 마지막 연애로 여기겠다. 你呀，赶紧去老二家看看吧。얼른老二집에가서봐라。你去看看，你把人家家都弄成什么样了？오타아니고요，人家와家다른얘기입니다。당신은가서봐라。당신이그여자집을어떻게 만들었는지, 어떤 지경으로 만들었는지, 농청. 반복 버전으로 보시겠습니다.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. 니야, 赶紧去老二家看看吧。你去看看你把人家家都弄成什么样了。你呀，赶紧去老二家看看吧。你去看看你把人家家都弄成什么样了。你呀，赶紧去老二家看看吧。你去看看你把人家家都弄成什么样了。 뉴스 예문을 하나 볼 텐데요. 뉴스는 문어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. 바자도 문어체로 나옵니다. 바자의 문어체인 지앙, 정의 문어체인 웨이 가 쓰인 문장을 보겠습니다. 4월 15일에 朝鲜 이구 최고 领导人 金日成의 탄천 기념일 朝鲜 삼성으로 읽는 거 기억하시고요. 단 D 발음인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. 4월 15일은 북한의 이미 작고한 최고 지도자 김일성의 탄생 기념일이다. 朝鲜 最高人民会议 1972년 颁布政令 将这一天设立为民族最大的节日.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72년에 정령을 발표해서 이날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세웠다.
4月15号是朝鲜已故最高领导人金日成的诞辰纪念日。朝鲜最高人民会议1972年颁布政令，将这一天设立为民族最大的节日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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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月15号是朝鲜已故最高领导人金日成的诞辰纪念日。朝鲜最高人民会议1972年颁布政令，将这一天设立为民族最大的节日。